지하의 썬데이 기탐. 하하하, 지하입니다. 네, 이펙터 소개 시작할까요? 가비지 턴 드라이브 트레인이라고 또 빨간 글씨로 딱. 이펙터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딱 하면은 뭔가 드라이브들은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빨간 글씨로 꼭 해야 되나? 그냥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네. 이거는 오버드라이브예요. 잠시만. 딱 보시면. 무게는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거나 하진 않고요. 우선 9V 아답터는 뒤쪽에 나사를 풀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역시 이것도 버퍼 바이패스의 방식이고요. 네, 노브 역시 걸림 없고 바로 다이렉트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 겉에 있는 뭐 스티커 같이 이런 재질은 나중에 뭐 오래 쓰다 보면은 까지거나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빈티지 뭐 레릭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막 까기도 하고 그래요. 뭐 새 거라는 느낌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깔끔하게 그린에다가 화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쁘죠? 자, 소리는 어떤 또 드라이브 소리를 구현해 낼지 네,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실까요? 아! 짜자잔!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오늘 하루 활기차게 분들 보내고 계신지요? 아,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 그 게라지톤? 이런 사에서 나오는 예, 그 페달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할 텐데요. 도대체 얼핏 이제 복습하고 넘어가자면 예, 복습? 복습은 좀 웃긴 말이고요. 네. 짚고 넘어가자면 그 드라이브 트레인과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체인소우라는 디스토션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은 더 웅장한 소리가 난다라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물릴 드라이브 트레인을 소개하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짠! 자, 이 친구는요, 비주얼 사운드의 이펙터 사운드와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우선 가격대가 좀 저렴하게 나온 예, 그런 드라이브 계열이에요. 또 드라이브라고 하면은 또 오버드라이브라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TS9이죠. 예,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의 영원한 명기 TS9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거와 이제 좀 비교를 하면서 듣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TS9은. 네. 아, 한번 그러면 소리를 들어볼까요? 아하, 마샬 앰프에 물려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샘플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설명 같은 게 나와 있긴 한데 우리도 이제 같이 보면서 소리를 들어봅시다요. 자, 볼륨. 자, 이거는 빅 부스트 사운드를 구현해낸다고 되어 있고요. 역시 드라이브를 약간은 죽이고 그리고 볼륨을 높여서 일반 그냥 앰프 사운드에서 좀 더 부스트, 빌드업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트래블과 베이스를 뭐 만질 수 있어서 톤 조절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마샬. 왜 이게 안 고쳐져 있을까? 네. 이상하네요. 자, 마샬. 자, 마샬의 생톤입니다. 여기에 드랩을 걸어서 아, 네. 아, 부스트감이 확연히 살아났죠? 이거는 뭐 이게 살아났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부스트가 되는 아, 네. 얘는 뭐 저번 시간에
그 노란 체인소우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 다음은 스트레이트 업이라는 사운드를 구현해낼 수 있는 거고요. 얘는 그냥 스트레이트 사운드, 그냥 스트레이트예요. 중간으로 그냥 쭉 하시면 돼요. 다 12시. 자, 다시 생톤. 깔끔해요, 깔끔해요. 그냥 뭐 다른 말은 군더더기 필요 없고 그냥 깔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스틸 스트링이라는 건데 뭐 스틸 스트링, 뭐 스트링 음역, 스트링 같은 느낌의 쭉 서스테인이 긴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네, 트레블을 좀 올리고 베이스보다 트레블 값을 더 올린 다음에 볼륨을 좀더 올려서 자, 뭔가 하나 나올 것 같죠? 아, 스틸 스트링. 좀더 칼칼한 소리를 드라이브가 좀더 잡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칼칼하지만 드라이브가 엄청 살아있는 스틸 스트링. 이 스틸이 그 유지하다의 스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스탠레스 할때 스틸, 쇳소리라는 느낌인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파워 드라이브. 예, 파워. 파워라는 말에 걸맞게 드라이브 값이 현저하게 높아지고요. 예, 트레블과 베이스도 예, 톤을 많이 올려주시고요. 볼륨은 2시 방향 그대로 놓겠습니다. 파워 드라이브. 네. 지금 노이즈도 좀 들리시죠? 이게 버퍼 바이패스라서 그 클린하게 넘어가는 그런 스위치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기계적인 사운드를 조금 더 이제 좀 내추럴하게 뽑아내는 그런 바이패스 방식입니다. 이거 뭐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봤던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왜냐면 저번 시간에 너무 제가 충격적이라서 디스토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디스토션이 디스토션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오버드라이브 이 자체가 더 예쁜 디스트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TS9과도 비교를 하자면 TS9의 그좀 올드하고 빈티지한 그런 오버드라이브의 사운드를 이 친구는 그 사운드에서 조금 더 파워풀하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빈티지하지만 거기에 파워가 좀더 섞여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도 파워 드라이브라는 그런 느낌. 네, 그런 사운드 메이킹 그 샘플이 톤 샘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여러 뮤지션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오버드라이브고 이제 오버드라이브계의 TS9을 누를 만한 명기가 등장했다라고 이제 말을 들어서 뭐 얼마나 하겠어라는 생각을 좀 들어 했는데 예, 역시나 좀그 TS9의 버금가는 그런 명기가 될수 있을까요? 예,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사람의 차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더 파워풀한 드라이브를 원래 좋아하는 성격이라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러면 마샬 소리를 좀 들어봤으니까 이제 팬더 소리를 약간 들려드릴게요. 파워 드라이브 그대로 이 정도의 소리들, 톤 샘플을 놓고요. 자, 생톤, 클린톤입니다. 너무 생톤이라고 하는 것 같아, 맨날. 파워 드라이브, 우와! 네, 아, 웅장하죠? 여기에 이제 체인소우를 연결하면 더막 파워풀해질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여기에서 드라이브 양을 아예 최대치로 하고 볼륨을 약간 줄여볼게요. 트레블과 베이스는 중간. 네, 이건 제가 만든 그냥 샘플입니다. 자,
트래블 양을 좀 더 높이면 베이스 음역대가 탄탄하면서 뭔가 앞으로 뚫고 나오는 그런 소리가 조금은 있네요. 하지만 이 지금 팬더 앰프 자체가 조금 지금 베이스가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트래블을 아무리 올려도 이제 베이스의 그 탄탄한 음역대가 아직 살아있는 그런 사운드를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드라이브, 트래블, 베이스, 볼륨 네 가지의 노브로 되어 있고요. 톤 조절 역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트래블과 베이스로 이용해서 마음에 드는 소리를 구현해낼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양도 노브의 움직임에 따라 충분하게 뭐 걸림 없이 여러분 드라이브 소리를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 역시 뭐 볼륨이 그렇게 막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볼륨 모자라지도 않은 딱 정말 노멀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버드라이브 드라이브 트레인이라는 악기네요. 네. 저는 우선 이걸로 오늘 이제 같이 지내보면 같이 사용을 해보면서 하나 느낀 점이 있다면 명기를 따라잡을 명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워낙 머릿속에 박혀있는 뮤지션이라면 뭐 오버드라이브는 TS9이다 뭐 와우는 크라이베이비다 뭐 이런 식의 느낌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또 이제 한번 꽂히면 그 한번 꽂히는데 딱 꽂혀버리는 게 음악 뮤지션의 성격이라서. 근데 그거를 이제 깨려고도 저도 많이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귀를 열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소리를 찾아보시는 게 또 음악적으로도 발전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만난 드라이브 트레인은 명기를 따라잡을 명기는 없지만 명기를 포장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저는 이 드라이브 트레인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로 오늘 드라이브 트레인의 사탕은 전한 4개? 굉장히 후하죠? 오랜만에 후한 달콤함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꼬른말 그리고 오늘의 달콤한 사탕 여러분들 되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지하의 썬데이 기탐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지하의 썬데이 기탐. 지하의 Sunday 기타.